이제 러시아가 어제 디폴트가 우려된다고 네. 했었는데, 그 디폴트 관련해서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국채 이자 지급을 했다. 네네. 하지만 이제 당사자들은 그 국채를 받은 그런 게 아, 없다라는 이거 그런 같은 내용이 경우는, 야,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송금을 했는데, 걸려가지고 돈이 입금이 안 되는 거잖아. 네, 그쵸. 나도 송금했어. 야, 나돈 갚았다. 네, 그쵸. 그래서 이제 러시아 계좌에 네네. 루블화로 지급됐는지 그런 상황도 알지도 못한다. 어. 이 루블화도 팔아도 사실 의미가 없는 그런 그쵸, 상황이잖아요. 너무 가치가 똥이라서. 네, 그러니까요. 하룻밤새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지금 상황이. 그쵸,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 쪽에서는 뭐 중국한테 이제 너네 중국 러시아 도와주지 마라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압박도 넣는 압박을 상황에. 얻는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금융제재 같은 거 사실 효율이 없다. 네. 비효율적이다라고 이제 중국에서는 약간 러시아를 편을 들어준 입장이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중국한테 무기 지원을 좀 요청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거를 요청을 하면서 이제 그 미국 입장에서 너네 그거 지원해주면 너네도 같이 제재할 거야. 라는 내용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연방준비은행에서 네네. 올해 뭐 6차례나 금리 인상을 추가 인상할 것이다라는 뭐 그런 내용을 시사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해서 이제 금리를 올리는 뭐 그런 내용이 좀 나왔더라고요, 얘기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 따라서 금리 인상 기조를 따라가면은 한국 가계대출 부자 이자 부담이 뭐 40조 원 이상 올라갈 것이다. 네네네. 라는 내용이 이제 한경연, 한국경제연구연합? 거기서 이제 그런 내용을 좀 가져왔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는 것도 이제 그러니까 지금 양날의 칼날인 것 같아요. 경제는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타점에서 주가는 좀 폭락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런 타점에서 이제 금리 인상까지 한다는 건 시중에 돈을 빨아오겠다라는데, 그러면 이제 시중에 돈을 빨아온다는 건 서민들 경제도 조금 많이 힘들어진다는 거거든요. 네.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체적인 물가가 올라가는 거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도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들이 조금 많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제 네네.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이제 뭐 관련 법들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뭐. 이제 바뀌고, 이제 대선이 끝났고, 대통령이 바뀌면서도 법안이 조금씩 바뀔 거라는 뭐 예고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특정 기간 이상 보유자가 아니면은 이제 부동산도 지금 거래하기 힘든 상황에서 거기에 세금도 세고 또뭐 금리까지 올라가고 거기에 내가 빚까지 지고 있다. 근데 또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내놨더니 또 매매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 이제 연달아서 터지고, 이제 우리나라 진상층에서부터 하층민까지 쭉 서민들까지 내려오게 그쵸. 된다면은, 진짜 부동산 자체만으로 해도 굉장히, 한번 정도는 휘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네. 내가 빚을 내서 산 가격보다 아파트가 떨어진다? 그리고 그 빚을 20년, 30년 동안 갚아야 되는데, 못 버티시는 분들은 이제 빚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값이 싸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제 경매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진짜요. 되면은 조금 많은 매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집값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모든 것은 올라가면 어느 정도 조정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집값도 조정을 받을 타점이 한 내년에서 내후년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2년 정도 보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2년 안에 비트코인이 저는 상승을 해서 그걸로 그걸 내가 주식으로 생각이에요. 계획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중심축을 담당하는 네네. 게 거의 이제 부동산 불패 신화라 그러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모든 경제 상황을 얘기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동산 얘기들을 많이 꺼내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되면은 이제 진짜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한국은 않을까. 땅이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도요, 사실 조정은 왔어요. 항상 조정이 올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저점인가? 그리고 이제 1300만 개미 시대, 1년 새에 465만 명 늘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주식 소유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오, 처음이다. 전국에 5천만입니까? 5분의 1은 이제 주식을 한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요런 그 내용이 좀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유행을 한 네네. 번쯤은 경험을 해봐야지 그래도 위험을 알게 되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상황을 좀 알게 되겠죠. 그래서 한 번쯤은 뭐 유행을 쫓아서 한번 확인해 보고, 이런 위 리스크나 그런 또 경험을 보면서 내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알고 있는지 본인들이 진짜 한번 확인을 해봐야지 우리나라의 경제 미래도 밝아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다음 기사는 결혼 안 하는 대한민국 작년 19만 3천 건 역대 최소다. 결혼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역대급으로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그렇죠. 최소니까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쵸. 결혼 안 하는 왜 사람들이. 줄었는지 난알것 같아. 왜요? 인구가 줄었거든. 왜 그거 결혼할 인구가 없어? 그러니 이제 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신혼이 이제 혼인한 건수가 19만 2,507건. 근데 이혼한 추이는 10만 6,000건.
73건, 그래프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추락을 하고 있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내용이 혼인 지속 기간별 이용 구성인데, 보시면 이제 2011년에는 이런 뭐 0에서 5년 차 때 가장 뭐 26.9%가 이혼을 했고, 네네. 뭐 쭉 제일 적은 게 뭐 25년 차부터 30년 이하까지. 아, 저때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사는. 네, 근데 요게 네. 21년에는 양상이 달라졌어요. 오, 왜요? 황혼 이혼이 늘었다고 해요. 오. 왜냐하면 기대 수명이 늘어나니까 네네. 미래를 좀 더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오. 그러니까 미래에서 이혼을 해도 늦지 않았다. 나는 좀 더 내 남은 미래를 더 즐기고 싶다. 라고 해서 이런 황혼 이혼이 또 늘어났더라고, 21년에는 이혼 구성비가. 그래서 여기 통계청 인구동향 과장님이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기대 수명도 많아지다 보니 남은 생에 이혼을 선택할 수 있는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혼 신혼율이 네네. 많이 떨어졌다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좀 올라왔었어요. 다음 내용 한번 봐볼게요. 금융제재 사닥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러시 능자벌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앞서서 제가 가져왔던 기사들 보면은 미국에서 FBI가 러시아 재벌들이나 러시아 그 관계자들이 비트코인으로 탈세를 해도 비트코인 이제 뒷작을 만들어도 다 잡아낼 수 있다고 얘기가 올라왔었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 관련해서 재벌들이 이렇게 수백만 파운드 자산을 뒤로 돌려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암호화폐 주소를 1,500만 개 이상을 찾았다. 그리고 이제 그걸 관련해서 이제 미국 법무부에서 TF팀에서 이제 뭐 이런 플랫폼을 설치해서 이제 이런 암호화폐, 러시아인의 암호화폐 재산도 추적한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결국은 뭐 이제 암호화폐가 트래블러리 없더라도 사실 제재가 가능하거든요. 또 이제 불법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제대로 한다고 하네요. 미 의회에서 SEC의 권력 남용을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사실 의회 전체가 아니라 미국 그 의회의 블록체인 TF 소속 의원 8명이 SEC의 권력 남용에 대해 비판하는 서신을 이제 의장한테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리플에 대해서 왜 자꾸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수사를 하냐, 비효율적이다 라는 뭐 그런 내용에 이제 지적하는 내용을 의장한테 올린 거예요. 그래도 뭐 SEC가 요즘에는 그런 그 법정 공방에 대해서 좀 승리가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어차피 미국 쪽에서도 지금 블록체인에 대해서 좋게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그쪽으로 좀 이렇게 갈아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인도 중앙은행에서 이제 암호화폐에 합법화할 이유가 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암호화폐를 자기들이 막아야 되는 이유에서 얘기했는데, 암호화폐가 허용되면 화폐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통화당국의 정부 경제 부분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 결국에는 자기들 금융 시스템이나 자기들의 그 권력이 약해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좀 올려놨더라고요. 자, 근데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현실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각 중앙은행이 다 똑같은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자신의 국가에 대한 그 화폐의 정당성이 흔들려 버리면 사실 통제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런 걸 이제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인도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암호화폐를 합법화한다, 안 한다, 규제한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번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러시아 같은 경우도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 중앙은행에서는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되게 비관적으로 얘기했지만, 사실 푸틴이나 이런 쪽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해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잖아요. 네. 그 사실 중앙은행의 말만 믿을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현재 시스템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인도도 좀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합법할 이유는 없지만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나 가이드라인은 필요할 거다 라고 이제 인도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애플 공동 창업자 이제 워즈니악이 비트코인 10만 달러 도전할 거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도 이제 계속 사고 팔았고, 근데 요번에 이제 코인베이스 계정을 다시 살려가지고 자기 비트코인 이제 구매를 다시 했다. 네, 그런 내용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애플 공동 창업자 워즈니악이 비트코인 뭐 10만 달러 도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네. 10만 달러 도달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놈이 하나 더 있어요. 누군가요? 그 프렘비라고 한의 트위터에다가 올렸더라고. 야, 네. 비트코인 10만 달러 갈 거야라고 얘기를 했더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시장의 파이는 점점 커지고 있고. 그 지금 애플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도 요즘에 최근에 이제 인스타에다 투자를 하면서 이 암호화폐 관련 시장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고, 골드만삭스라든지 뭐 이제 세계적인 블랙록도 뭐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시장에 이제 파이가 커지는 만큼 뭐 10만 달러 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멕시코의 세 번째 가는 부자가 네네. 자기 이제 자체 발전소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할 거다. 아니 이 아저씨가 네. 은행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은행 거래도 이제 이용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당국의 그 규제에 부딪혀서
형 그건 좀 힘들 것 같아 라고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이제는 이제 자기 자체 발전소에서 채굴까지 할 거다. 네네, 그쵸. 이제 부자들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사실 이 파동을 올려주는 거는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붙어야 되거든요. 네, 그쵸. 이 부자들이 이제 가이드라인을 잡고 이제 규제까지 또 나오게 되면은 그 이제 파동, 한 파동 좀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사실 가장 불안한 건 내가 화폐를 들고 있는 게 가장 불안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10,000원짜리 한 장을 두면 이걸 10년을 갖고 있어봐요. 어떻게 됩니까? 이 과자 한 봉지밖에 못 사먹습니다. 네, 그쵸. 그쵸. 요즘에 호두과자 하나를 얼마인 줄 아십니까? 700원, 800원이에요. 예전에 과자 한 봉지에 300원, 500원이었는데, 네. 요즘 호두과자 하나에 1,000원이라는 얘기예요. 700원, 800원이면은. 한 아래. 그쵸. 네, 한 아래. 그만큼 화폐를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불안하다라고 느껴야 되는 게 사실 정상이거든요. 네네, 그쵸. 화폐 금액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구매력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투자를 안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제 개인적인 신조고, 잘만 투자하면 사실 경쟁자를 누릴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기간 흐름만 보고 돈을 벌려고 하니까 투자가 잘 안 돼요. 이제 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사실 암호화폐 미래는 너무 밝고,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사실 뭐 자산 그 투자의 시장 자체가 저는 밝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좀 본업이나 이런 거 하는 것 때문에 힘들다 하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항상 말하잖아요. 우려가 좀 들고 가고 금 들고 가시고 이런 거 나쁘지 않다.